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치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거는 새로이 오픈된 이벤트 비행도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도전은 이제 12월 4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제 봤던 비행을 해가지고 상사를 얻는 방식의 그런 형식의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문 상세라고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도전을 누르시면은, 저기 있는, 이 휴스라는 친구가 있는 곳을 이제, 맵에서 알려주며, 이 친구한테 가면은 옆에 도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미 도전을 해서 이렇게 뜨는데, 브론즈 2장, 실버 2장, 골드 2장 있습니다. 점수에 따라서 이제 원서, 이제 모라, 이제 특성, 그리고 경험치를 주는데, 원석은 제일 낮은 포인트로 주니까 쉬울 것 같습니다. 대충 해본 결과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이 웨이드필드를 활성을 하면은 도전 시간이 나오면, 이걸 타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구슬 같은 거를 먹으면은 게이지가 왼쪽에 스태미나 같이 차는데 이걸 누르면은 대시를 합니다. 일정 정도 먹으면은. 그리고 이 코인 같은 거는 휘장이라고 하는데 저기 왼쪽에 휘장 수집이라고 있죠. 휘장 수집 이제 다섯 개라고 뜨는데 그거에 맞게 이제 수집을 하시면은 거기에 따른 추가 점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보시면. 쭉 진행하시다 보면은 휘장이 이제 여러 개가 있고 그거를 이제 맞춰서 먹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시 기능도 있고 E키를 누르면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요. 저거는 이제 쿨타임이 한 8초 정도 되니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추가 정보로 홈페이지에 정보가 있는데 기행이 추가가 되었고요. 첫날 비행 도전에서 골드 위장 획득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나와 있고 기능들이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추가적인 이제 장치들이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더스티 풍선도 있고 바람을 막는 고리도 있습니다. 바람을 막는 고리는 이제 이렇게 속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 키를 강제적으로 쓰게 만드는 효과겠죠. 더스티 풍선은 이제 시야를 가리는 풍선이고 이제 폭발 풍선은 바람 폭발이 풍선을 하여서 이렇게 뭐 밀쳐내는 것 같습니다. 아직 1일차니까 이런 거 효과는 나오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리월이나 이런 다른 지역을 가가지고 이런 식의 장애물이 또 나타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행 도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대충 휘장을 다섯 개 정도 다 먹으면은 기본적으로 3만 점 이상은 간단하게 딸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시간도 중요하긴 한데 시간보다는 일단 휘장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휘장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도전을 하셔서 이렇게 원석이랑 많은 재화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치였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정보가 있다면 또다시 빠른 시간 안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